지난해 고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두 명이 함께 일하는 체계가 지켜지고 있어서 참사는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정도 바뀐 걸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TJB 조상환 기자입니다. 안전모를 쓴 노동자가 계단을 따라 내려간 뒤 복잡한 구조물 사이를 지나다 멈춥니다. 반대편에서는 다른 노동자가 상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 스위치를 작동시켜 가동을 정지시킵니다. 태안화력 2호기에서 47살 윤모 씨가 석탄 취급 설비 현장 점검 도중 사고가 발생해 쇄골과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고 김영균 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바로 그 화력발전소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1인이 근무했던 기존의 그 체제로 갔으면 심각한 사망 사고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또 2인 1조가 되면서 그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 윤 씨에 대한 후속 조치는 이번에도 미흡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윤 씨는 사고가 발생하고 3시간여가 지나서야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그것도 앰뷸런스가 아닌 일반 차량을 타고 왔습니다. 서부발전 측은 윤 씨가 사고 직후 보행 상태와 몸 동작에 큰 문제가 없었고 걸어서 이동한 뒤 스스로 샤워까지 했으며 회사 측에서 확인차 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고 김영균 씨 사망 사고가 났던 바로 그곳에서 거의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은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TJB 조상환입니다.